자, 이번 시간은 ETS 토익 기출 문제집 2019년 어휘 49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청하다라는 의미인데, 정답은 requested. 요청하답니다. Request something. 물론 이제 request somebody to do. 요청하다 할때쓸수 있고요. Ask는 ask for something을 요청하다. Somebody for something.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Ask to 원형. Ask somebody to 원형. Ask는 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 요청하다 request that절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 동사 원형 ask도 마찬가지입니다. ask that절 주어 should 원형 학생들이 B를 많이 골랐던 문제입니다. 하드인이 추가 이미지를 요청했다. 사무실 건물 he's interested in leasing 임대에 관심 있는 빌딩 다음에는 he가 위치가 생략된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자, 어떤 사람을 임명하다 할 때, 실제 시험에서는 AS, B, as 생략된 구조로 많이 출제됩니다. appoint, 임명하다, A를 B로. 수동이 되면 A is named B. A is appointed B. 이런 구조로 출제 많이 되죠. 이사 외에는 후임을 successor, replacement, 후임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predecessor, 전임자 임명했습니다. 세일즈 목표를 설정하다. 세스 씁니다. 목표를 정하다. 직원들을 위해서 영업 목표. 목표하고 어울리신 것은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 실현 가능한 목표. 정합니다. 목표라는 말하고는 ambitious goals, 목표죠. 야심찬 목표. 이런 형태의 ambitious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스톰, 태풍이 와서 서비스를 위성 통신 서비스,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의 서비스를 중단하다 할때 Interrupt고요. Interrupt, 중단하다. 그렇죠? 또는 뭐 Suspend, 얘도 중단하다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럴 때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참고로 그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동의어로는 provisionally, 최근 토익에는 이게 또 자주 나옵니다. 잠정적으로 tentatively, 이런 애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기는 delegation이 답인데, 대표단이라는 의미와 위임, 임무 같은 것을 남에게 맡기는 거, delegation.
그래서 delegation of tasks까지 합쳐서 업무의 위임 이렇게 출제문 나와 있습니다.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위임하게 되면 매니저의 job 일이 더 쉬워지고 다른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contract 계약하고 실제로 잘 어울리는 표현은 terms of the contract 계약 조건 이런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죠.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계약 terms가 없으니까 scope 계약의 범위에 대해서 negotiating 협상 중이다 어울리는 표현 찾기 문제입니다. 자, created spreadsheet. 자, 숫자 같은 것이 들어있는 도표를 만들었죠. calculate, 계산하다. 계산하다 하고 어울리시는 표현을 찾는 겁니다. something, 정확하게, precisely. 정확하게. 그런 정도의 의미고요. accurately. 얘도 많이 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irrigation needs. irrigate 하면은 물을 공급하다. irrigation. 물 공급. 관계. 자, 빈칸 뒤에 to가 있고 ing가 나와 있죠. 뭐뭐와 뭐뭐에 상응하다. 그렇죠? 뭐뭐와 대등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be equivalent to 명사나 ing equal to 마찬가지 구조고요. comparable to 명사나 ing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단어 중에 하나죠. equivalent 고용 목적에 대해서 5년간의 전문적인 경력은 achieved certification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상응합니다. 자, 자격증 할 때 certification 있고 certificate 밑에 건 살 수 있고 위에 건은 살 수 없어서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자, B번의 appropriate. Be appropriate for. 뭐뭐에 적합하다. 얘도 출제 빈도는 있죠. 자, 새로 나온 주방용품에 대한 불만사항이 lead, 이끌다. lead. somebody to do 뭐뭐하게 이끌다 유도하다 adopt 저 adopt는 채택하다 단어죠. 더 높은 assessing quality 품질 평가에 있어 assess 평가하다 evaluate appraise 동의어죠. 네. 더 높은 기준, standards. 뒤에 전치사 for를 보고서 standards를 골라도 되고 high라는 표현 있죠. high나 low하고 올린 말이 standards가 됩니다. salaried 이런 패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salaried 있고요. high priority,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high나 low하고 올리는
뭐 이런 단어들도 나올 수 있죠. price, cost, high를 사용하는 그렇죠? level, level도 이렇게 쓰고요. 뭐 rate, rate라는 단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아트센터가 프로그래밍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indicate, 표시해달라 어떤 면이 aspect 어떤 면, 어떤 점, 어떤 측면이 이런 단어죠. 가장 유익했는지 좋았던 점이나 뭐 나빴던 점을 써야 되겠죠. 유용한, 유익한 informative instructive, useful, helpful, beneficial. 때로는 productive, 생산적인, constructive, 건설적인 이런 것도 유익하다는 뜻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문장, 어휘는 문장을 봐야 되겠죠. is traffic congestion. 교통체증을 줄이다, 완화시키다. 패턴이죠. is 자리에는 reduce나 relieve, alleviate 이런 단어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modernize. 현대식으로 바꾸던 거죠. guest accommodation, 손님을 위한 숙박시설을 또 뭔가 좋게 하는 거, 개선한다는 의미의 단어 renovation, 보수공사, 수리, repair가 되겠죠. 어울리는 것은 renovation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Submit 토익이 아주 사랑하는 편이고요. A를 B에게 제출하다 전치사 to하고 어울려서도 많이 출제됩니다. 대출 신청서를 처리하기 전에 그렇죠? Submit가 가장 적절합니다. 고객이 요청했다. asked for. 아까 나왔었죠. to가 뒤에 따라오는 광고 텍스트 본문에 수정을 요청하다. revisions to something. 수정, 교정. 이럴 때는 to가 어울립니다. revisions 자리에는 adjustments나 modifications 뭐 기본적인 단어 changes 이런 단어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접속사 대신 나오는 동사 claim that. claim이 대절을 취하면 어떤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됩니다. claim 대신에 argue나 maintain, contend insist의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대체라고 올려서 동사 패턴을 묻는 주장하는데 페이퍼 타월, 종이 자사의 종이 타월이 가장 absorbent 흡수력이 좋은 뛰어난 시판되고 있는 on the market 제품 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이란 표현에 그렇죠? 기본적인 패턴은 a range of, a variety of
array of. 쓰이고요. 아주 다양하다면 the full range of. 자, full 자리에는 wide range of, 뭐 broad range of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as part of, 얘도 토익이 좋아하죠. 뭐뭐의 일환으로. community wellness program. wellness는 health, 건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스는 자기네 회사의 오디오 제품이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everywhere 보기를 원한다. Even 심지어 remote regions of the world 전세계 오지 한번 오지라는 뜻을 쓰죠. 오지 이런 곳에서도 everywhere 모든 곳에서 anywhere 어디서든지 elsewhere 이런 단어들 다른 곳에서 자 이렇게 where가 붙는 부사, 은근한 출제 빈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책 주문을 받을 때 agents, 판매원이란 뜻이 되어 있죠? agents. must record, 기록해야 된다. 고객의 이름과 각 항목의 제품의, 여기서 아이템은 book이 되겠습니다. 책이 표시된 가격, listed price. 원래 그 표시된 가격, 뭐 정가, 표시라는 얘기가 되죠. listed. list가 동사로 사용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는 strong display of confidence, 자신감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회사의 이사회는 승인했다. 자, the merger, 합병에 대해서 그렇죠? 승인하다 올린 편 unanimously,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approve하고 짝을 지어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자, anonymously라는 표현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는 익명으로 unanimously, anonymously 네,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직 직원 클럭은 소포를 수거해서 자, collect를 썼는데요. 수거하다. 같은 표현으로는 pickup이란 표현 많이 씁니다. pickup. 각 부서에서 수거해서 twice a day, 하루 두 번 수거합니다. 그리고 우편물 보관실 메일룸으로 가져가죠. 그 위치가 downstairs, 아래층에 있다. 부사로 쓰였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아래층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치사 on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him 다음에 나오는 on. 나카다의 비서로서 as 담당하고 있다. is in charge of him. 그에게 최신 financial news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거죠. brief가 동사일 때 somebody on something. 그래서 on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말에 브리핑하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좀 독특하게 쓰이는 것이 또잘 나오는 게 alert somebody to something. 누구에게 알리다, 경고하다 할때 to가 나옵니다. 얘는. 미스후는 storage closet, 자, 보관실이겠죠. 비품 보관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할 것이다. Before, 그리고 나서 office supply를 주문하겠죠. 자, order, 주문하다, 기본 동사고요.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비품, 라스트 먼스 지난달, 뉴머러스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 new, numerous, various, multiple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뒤에 복수명사만 나온다는 것. comments 의견을 고객들로부터 블로그에서 받았다. 의견하고 올릴 수 있는 거. 긍정적인 의견. 파지티브. 자, 특히 어휘 문제는 요령보다는 기본적인 어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파츠, 올드 파츠는 컴포넌트, 부품. 부품은 중국산이지만 자전거 삐리리는 제이미 바이시클의 조립은 자 캐나다에서 합니다. 어울리는 표현 assembly. assembly도 기본적인 뜻이 이제 조립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출제되고요. 집회나 모임이란 뜻으로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assembly. assemble 동사일 때는 그래서 조립하다란 뜻과 모이다, 모으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다 이런 의미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직원들은 도구나 연장들을 근무가 끝날 때 shift 교대 근무 얘도 은근한 출제 빈도를 자랑합니다. store 자, store가 동사로 쓰면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뜻이죠. 자, 제대로 properly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properly, appropriately 이런 동의어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renovate 보수공사 올드 팩토리 하겠다는 삐리리가 submitted to 나왔죠? City Council, 시의회 City Council 의회에 제출됐다. 자, 여기서는 application 신청서나 뭐 지원서 제출하다의 대상이 될수 있는 단어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promote 한다. 그래서 뭐 홍보하다 그런 정도죠. 시설에서 예, 운영하는 LED study program 연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Such as가 힌트가 되죠. 뭐뭐와 같은 예, 프랑스나 이탈리아 관련 어떤 장소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여기서는 여행에서 목적지라고 할 때 자주 쓰는 destination 말고는 고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locations 이렇게 봐도 되겠죠. 라스트 이어 작년에 거의 빌딩 퍼밋, 건축 허가서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어떤 허가서 서류를 발급하다 issued 발부하다 이런 의미의 issued 발부했다 중소 업체 운영자에게 issue 자, retirement, 은퇴 왈렌이 은퇴한 후에 following은 after죠 회사는 새로운 CEO를 찾는 작업을 search라고 하죠 시작했다 자, launch란 단어가 그렇죠? 어떤 것을 시작했다 개시하다 이것도 뭐 어울리는 단어 찾는 문제고요 참고로 이 론치가 또 신제품을 출시하다 이런 데도 많이 씁니다 release, introduce 29번 존스 뉴스아워는 방송이 되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A and B 그 and가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mutually는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beneficial 서로에게 생산적인 productive mutually productive 이런 형태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Late entry, 자, entry, 출품자, 늦게 출품할 경우 케이크 decoration contest, decoration 하는 대회, 시합에 접수하지 않는다. 자, 받아들이다. 여기서는 뭐 접수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ccepted. 자, 주택관리부서, 주택공사는 Form A Committee Setup 이때 Setup을 써도 됩니다. Committee 위원회를 만들다, 뭐 결성하다 만들었죠? Look for new construction location 새로운 공사 장소 찾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committee 어떤 것을 만들다 형성하다의 committee가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여기는 인터뷰 패널, 면접 검토위원회는 느꼈다. 디나 옹의 교육 학력이 fit the job description. 자, job description은 직무 요건. 딱 맞다. fit something에 어울리다 할 때는 properly. fit something. 자, 또 properly 정도의 의미가 있는 perfectly. 딱 맞다, 어울리다. 이것은 perfectly가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junior accountant. 자, 그렇죠? 회계과 신입사원. 이럴 때 그 junior는 신입이란 뜻이고요. 경력직이나 또는 오래된 다른 지 오래된 직원은 senior 이렇게 사용하죠. 알토나 프린팅은 기대한다. 업턴. 자, 업턴은 업턴하고 뒤에 인이 따라옵니다. 상승세를 얘기하죠. 하락될 때는 다운턴, 인. 증가 상승에는 인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크게 증가한다 할 때는 considerable, 상당한. 자, 상당한 할 때는 significant, substantial.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또 답이 되고 있습니다. 할리데이 카드, 카드 주문 급증할 것이다.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Next few weeks, 앞으로 몇 주 동안. 스와처 테뉴어, 테뉴어는 임기, 재임 기간 동안에. 패터슨은 애시 뒤에 있죠. 뛰어나다 할 때 excel 뒤에는 애시 나오거나 또는 excel in이 나옵니다. 자동사고요. 남보다 뛰어나다. 디파이닝. 자, 그래서 excelled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excelled가 되겠죠. define, 정의하다, 규정하다. complex concepts, 복잡한 개념을 simple terms, 단순한 용어로. 이 terms라는 표현이 여러 의미가 있죠. 단순한 용어로, 쉬운 용어로. Uh, 빈칸 뒤에 to expand, 투부정사가 나오는 패턴이죠. 어울리는 표현은 promised, 약속했다. cafeteria의 menu offerings. 자, 여기서 offerings는 재밌는 것이 메뉴로 제공되는 것. 여러 가지 메뉴 항목을 늘리겠다는 거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offerings가 때로는 강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제공하는 건 여러 가지 자리에 쓸 수가 있습니다. promise to do. 자, promise to do. 투원형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몇 가지만 써볼까요? promise, choose, decide. 자, pledge. 맹세하다, 뭐 서약하다 이런 단어죠. 다음에 strive. 애쓰다, 노력하다. struggle. 시도하다, attempt.
필요가 있다. need. 에스 투두 아까 잠깐 나왔었죠? 원하다, want to, would like, wish, hope to do, expect to do, 계획하다, plan to do, intend to do, aim to do, 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아주 많은 단어들이 이런 패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학업을, studies, 학업을 복수 형태로 주로 쓰죠. 여러 해 동안 postpone, 미루고 나서 드디어 earn a degree, 학위를 취득하다. in, 저 로입니다. 법학 학위를 취득하다. 이런 earn을 쓰고요. 전사 in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a degree 다음에는 degree 다음에는 학위 할때 in 역사학 학위 history degree in 회계학 accounting 이런 식으로 in이 따라옵니다. 자, eventually 드디어 마침내 자, 이거는 서로 잘 어울리는 표현 찾기인데 뭐뭐 하고 나서와 어울리는 표현. Finally, 마침내, eventually, 결국에는, 여전히, still. still이 이렇게도, 이런 자리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월요일 회의에서 미스터 이토는 필요성을 충분한 직원을 채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픽 시즌 성수기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을 emphasized는 강조하다 단어죠. stress도 많이 나오고요. underline, underscore 이런 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책이나 이런 데서 하이라이트하고 있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퓨 타워는 베스트 뉴 빌딩 어워드 상을 수상했다.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자, 서스테이너블 머티리얼. 서스테이너블 앞에 인바이런멘털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런 의미인데 친환경적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축 자재를 잘 융합해서 통합해서 incorporation, 그렇죠? 결합, 통합 이런 단어죠. 그래서 상을 받았다.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뭐 크리에이티브가 있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독창적인, 그렇죠?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 나블, 형용사 나블, 새로운 이렇게 되어있죠. 오리지널이 독창적인, 그렇죠? 이런 단어, 인지니어스, 독창적인, 토이시아미 또 좋아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custodial staff, 관리과 직원들은 that
이것도 대처를 취하는 동사인데 아까 unrepeat 들어갔었죠? request 요청합니다. clean our dishes. 자, 이때는 clean 앞에 should가 생략되는 거 형태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 이거죠. leaving the kitchen 주방을 나서기 전에. 자, 이것도 대표적인 투입 패턴인데 request 대신 나오고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 요청하다. 몇 가지 써보면 요구하다, ask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recommend나 suggest, insist도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익에서 mandate, 명령, 명령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선호하다, prefer, 뭐 이런 동사들이 이런 패턴을 취해서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eligible, 자격이 있는 eligible for, to 명사 동사 앞에 쓰고요. eligible for 명사 앞에 쓰죠. 자격이 있다. salary하고 어울리는 것은 higher salary.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eligible for를 사용하면 a higher salary.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complete a special marketing course. 특별 마케팅 강의를 수료하게 된다면 급여를 더 올려준다. 프리젠트, 자, 제시하다. 자, 프리젠트, somebody에게 something을, somebody with something, present something을 to somebody에게. 전치사가 달라지는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body에게인데 우리말의 영업사원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sales associate를 써도 되고요. Sales agent를 쓰기도 하고, Sales representative. 예전 토익에서는 representative를 많이 냈는데, 요즘엔 associate라는 명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점 있는 곳 어디서든지 이 포스카드, 엽서를 제시하면, 5파운드, 5파운드의 선물 카드, gift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mandatory 요즘 많이 나오죠. 의무적인 mandatory, 필수적인, 의무적인, compulsory. 오늘 회의가 있죠. 모든 사람 involved in, everyone who is involved in이 되겠죠. 어디에 관련된 Managing 관리하거나 Recruiting. 자, Recruit가 모집하다. 뒤에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사람 명사 찾기. Volunteers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이 되겠죠. 뒤에 recruit와 어울리는 것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딘 갤러스 딜라이스는 popular, so 되시죠? 너무 인기가 있어서 오너가, 자, 사장이 베이커리를 두 군데 추가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추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additional 또는 extra. 다음 문제.
Starlight Theater는 proud to do. 자랑스럽다. Be proud to 원형. 예, 그렇죠? 이런 형태의 출제 변화가 있습니다. Record는 기록적인 형용사입니다. Record가 형용사, 명사, 동사 다 되죠. 우선은 기록적인 수익을 earnings를 발표하게 돼서 3, 4분기에 대해서 far exceeding 초과하다 exceed인데 exceed 자, 기대치, 예상치, expectations 기대치를 초과하는데 크게 초과하다 할 때 far라는 형태 부사 넣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예상치를, 예상 기대치를 크게 초과하다. exceed 자리에는 surpass나 go beyond 이런 형태의 이런 단어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울린 단어는 expectations. 자물쇠가 잠겨있는 locked suggestion box 건의함은 직원들이 자물쇠를 왜 잠궈놨냐 이거죠. locked하고 올려서 연상할 수 있는 거 의견을 feedback을 제출할 때 자 의견이란 단어도 저기 보시면 feedback 의견 이 단어는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고객의 의견할 때 보통 input 셀 수 없는 단어입니다. advice도 의견 조언 이런 셀 수 없는 애들이 있고 셀 수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suggestions, opinions, views 보통 복수 형태로 perspectives 이런 애들은 또 countable이라 복수 형태로 의견이나 견해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경영진에게, 매니지먼트에게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겠죠. anonymously 익명으로 앞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뉴 스트래티지 새로운 전략을 언더 디벨롭먼트 개발 중이다. 우리 제품을 보다 aggressively하게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뭘까요? 마케팅한다 이거죠. 마켓은 여기서 의미는 홍보하다, 그렇죠? promote 또는 advertise 이런 의미로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마케팅하다. 공사 7번으로 갑니다. 자, 문장 맨 앞에 쉼표가 나오면 부사자리죠. 문장 부사자리. Repairs to the plumbing pipes. 배관 파이프. 배관 파이프 수리 공사가 will be costly. 돈이 많이 든다. expensive. 돈이 많이 드는. 그렇다면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불행히도 이럴 때 쓰는 부사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CEO의 연설을 녹화하는데 녹음이나 녹화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in its entirety 통째로 전부 녹화를 할 것이다. 수거 형태입니다. 덩어리로 made available to 자 여기는 잠깐 보면 make a something이죠. 보통 available to somebody something은 somebody에게 제공하답니다. something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제공되다가 되겠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직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참석 못한 직원들에게 그래서
entirety. 출제 빈도는 뭐 10년에 한 두 번 이런 정도 나오고 있죠. 트레일스 온 더 트레일과 레일 철로 철도죠. 트레일은 산책로, 보통 토익에서는 등산로, 등산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남동 지역의 남동쪽 산의 남동쪽에 있는 산책로, 등산로는 종종 closed, 폐쇄된다. Because storms, storm이라는 단어가 오늘 두 번 나왔죠. 태풍이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얘도 최근 시험에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Have a tendency to do. 야, 요 형태도 최근 토익에 나타났습니다. Occur, 발생하는 경향이 있죠. Without warning, 경고, 경보나 경고 같은 것이 없이.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오면은 갑자기 예고 없이 unexpectedly. 그렇죠? 이런 단어가 되죠. Abruptly, abruptly가 있고요. 뭐 suddenly.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휘편 해설을 마칩니다. 행운을 빕니다.